지성과 화합의 수단 빌레이 제16회 한세실업대 대학동문전. 오늘은 전북대와 홍익대 16강전 3경기 3차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장수연구단 진행의 유종수입니다. 네, 2구까지 1대1로 아주 팽팽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3차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전북대가 네네. 그 처음에 페어 바둑을 내주더라도 네. 두 번째 바둑을 이겨야 되겠다, 2차전을 이겨야 되겠다 네. 이렇게 작전을 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는 작전대로 잘 됐습니다. 아, 지금 성공하고 있죠. 네. 네. 문제는 이제 여기 세 명이 두는 중에서 주장전이 2점이거든요. 네네. 주장전을 이겨야 되는데 주장전을 이기면 계획대로 되는 거고요. 네네. 주장전을 지면 계획대로 잘 안 될 수도 네.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전북대로서는 조금 유리한 거지. 네. 아주 유리합니다. 네. 네. 선착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지만 또 알 수 없죠. 바둑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네. 네. 먼저 대회 개요와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대회 방식은 26강 토너먼트입니다. 1차전은 페어 대국 2점이 걸려 있고요. 2차전은 릴레이 대국 3점이 걸려 있습니다. 3차전은 개인전이고요. 네, 세 판 중에서 주장전이 2점, 네. 나머지가 1점씩인데요. 지금 네. 전북대 같은 경우는 3점을 따고 있기 때문에 주장전만 이긴다면은 다른 바둑에 관계없이 네. 네, 승부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대국 규정은 각 팀당 30분 타임아웃제입니다. 두 팀이 합쳐서 60분인데요. 30분이 지나고 바로 1분 이하일 때는 5집 공제. 31분이 지나면 바로 10집 공제입니다. 32분이 지나면 15집 공제죠. 33분이 지나면 시간 패가 됩니다. 네, 지금 세현대와 동국대는 이미 8강에 선착해 있고요. 여기서 이기는 팀이 이제 또 역시 8강 세 번째 티켓을 가져갈 텐데요. 대개 지금까지 어떤 그 추세를 보니까 젊은 선수들이 보강된 팀이라든지 네, 좀 그런 쪽들이 좀 많이 이기는 그런 네.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젊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잘 두죠. 네. 그런데 전북대는 그 자체 강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뭐 그 보급을 안 해도 잘 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올 때까지 왔는데요. 서로 뭐 이제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지금 3차전을 갔다가 두게 되겠는데요. 뭐 서로 에이스들 이제 나머지 나올 때 다 나오겠죠. 총출동하겠죠. 네. 네. 자, 과연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울지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지성과 화합의 수담 릴레이, 한세실업회 대학동문전, 전북대와 홍익대 16강전 3경기 제3차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전북대학교가 홍익대학교를 3대2로 아주 건조하게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북대 권대현 선수와 네, 홍익대 지창석 선수가 네, 2국에서 좀 붙게 되는데요. 전북대 권대현 선수는 예, 두텁고 안정된 행마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형태 판단을 중시하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너무 쉽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에 맞선 지창석 선수는 예, 전투형 기풍이고요. 장점은 역시 전투, 단점은 끝내기가 약하다고 합니다. 네, 전북대 양창현 선수입니다. 양창현 선수는 이미 예, 실력을 갖다 보여준 네. 바 있죠. 발 빠른 실력이나 열다고 합니다. 네, 뭐 입상은 뭐 부산시장대, 인천시장대 뭐 우승 너무 많죠. 대학 대항전 네. 우승, 그리고 내셔널리그에서 선수로 뛴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권영무 선수는 예, 실력 기풍이라고 하고요. 장점은 침착한데 단점은 실수가 많다고 하네요. 네, 주장전이죠. 가장 중요한 바둑입니다. 홍익대 김동국 선수, 네, 아주 젊은 선수고요. 개가가 안 되는 게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기풍은 두터운 기풍이라고 합니다.
개가가 네. 안 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싸움을 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권병훈 선수, 네, 전북대 권병훈 선수는, 예, 뭐, 중도적 기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파독대 입상 경험은 뭐, 덕영대, 노사초배, 부천시장대, 네. 너무나도 우승이 많고요. 장단점으로는 귀의 변화를 많이 하는데, 홀토당토 않는 실수를 가끔씩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다 만인의 고민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많아지는 게 실수고요. 그렇습니다. 네. 얼뚜당토하는 실수가 더 많아지죠. 네. 자, 지금 이 바둑은 주장전이고요. 네. 이 주장전은 2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전북대로서는 만약에 이 주장전을 가져간다면 예, 2국, 3국 관계없이 이 승부를 가져가는 거죠. 네. 지금 이 주장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 2점이거든요. 5점이면 이기기 때문에 전북대는 네. 이 판만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홍익대는 이 판을 이기고 다른 판을 또 한 번 이겨야 돼요. 이겨야죠. 네. 말하자면 다른 판 두 판을 다 이겨도 이 판을 지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옛날 구포석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오른쪽이 재미나네요. 중국식 보석인데 좀 변형 중국식 네. 보석이라 그럴까요? 네. 하나를 당겼죠. 네. 한 줄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을 당겼습니다. 더 좁게. 그 이제 들어왔을 때 숨 돌릴 틈 없이 공격을 하겠다 그런 네. 뜻이죠. 이 권병훈 선수는 AI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초반에 이 방면에서 AI 공부를 좀 많이 해둔 것 같습니다. 네. 이 2차전 둘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권병훈 선수는 딸이 예, 네. 다 잘 아시는 권주리 선수고요. 프로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딸은 권가양 선수라고 프로 기사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강한 아마추어 기사죠. 네, 그렇습니다. 네. 돌의 이 배치로 봐서는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네. 네. 이렇게 두는 거는 약간 수비를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벌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를 두는 거는 이렇게 두는 건 건너붙이는 쪽에 약간 허술한 네. 맛이 있어서 뭐 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즉각 좌변 쪽을 다가서고 있습니다. 예, 저 끼우는 변화도 사실 바둑에서 많이 나오는 변화죠. 네, 그렇습니다. 백은 늘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는 게 정석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놀 때 제쳐 맞고 제쳐 있고요. 실전 그와 같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 젖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를 안 제쳐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젖혀 있는 게 굉장히 두터워요. 네. 네. 이거 제쳐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아두면. 빠졌네요. 제쳐 있고 싶었는데. 네. 네. 이렇게 하면 아주 두터운 수고요. 네. 아, 정말 두텁게 두고 있네요. 네. 여기를 네. 제쳐 이어놓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음에 여기를 둬서 살아야 되거든요. 네. 이 모양은 나중에 여기를 젖히면 백이 젖히면 늘어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젖히고요. 맞고 네. 단수를 칩니다. 네. 그럼 때려야 되거든요. 네, 맞고 이렇게 단수를 치죠. 그럼 때리면은 이쪽으로 단수를 쳐요. 네. 그럼 여기를 놓고 지켜서 살아야 됩니다. 안 지키면 때리고 배부치는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충이 돼서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놔야 되는데 여기를 때리고 있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철벽이 돼갖고 이 돌이 아, 엄청 약해져 있어요. 뭐 좌변 흙의 근거는 네, 뭐 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는 게 좋습니다. 네, 두터워요.
네. 지금 이 모양은 이게 선수가 안 되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쪽이 아까처럼 많이 약하지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선수를 뽑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젖혀 있는 게 역시 거기선 최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게 두텁죠. 이름 보통 아 그쪽으로 또 뒀네요. 보통은 이제 이쪽으로 막는 게 보통인데. 네. 네. 아 그렇게 하고 막았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가서겠다는 뜻인가 봐요. 이렇게 두 선수 다 네. 인공지능 공부를 많이 하는 선수들이라 네. 최근 변화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요? 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네. 기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조금 느슨하게 두는 거는 네. 네, 느슨하게 두면 치받고 막을 때 이렇게 가면은요 이어야 돼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띄어두면 아, 시달리겠네요. 네, 좀 시달립니다. 네, 네. 네, 아직 완전하게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게 뒀습니다. 네. 손을 뺀다면 이쪽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데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네. 큰 자리거든요. 백이 네. 다가선 거와 비교하면 아주 금방 큰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아 이쪽으로 그냥 붙였네요. 젖히는 수를 일단 젖히는 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젖히는 수를 두는 게 어떤가? 치받는 맛이 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빠지면 여기도 악수. 요거는 조금 득 받습니다만 여기도 악수거든요. 네. 끊으면 뭐 이렇게 잡는다든지 하면 다음에 여기 나가는 수가 있어서 나가두더라도 그렇고요. 그러네요. 네. 네.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받는 거는 늘게 되면 아까 젖힐 때 여기 오니까 이렇게 치받아서 늘게 한 거잖아요. 아, 네.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백간의 가장 뭔가 능률적인 지금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 붙인 수가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밑으로 젖혀가면은 어떻게 두겠다는 뜻인가요? 밑으로요? 네. 이렇게 젖히는 수도 있고요. 네. 이쪽을 치받는 거는 이제 이어서 젖힐 때 이쪽으로 약점이 노출이 되죠. 네. 밀고 나와서 이렇게 그냥 어려운 변화네요. 그것도 네, 많이 어렵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쪽을 누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거는 여기를 제쳐 이면 다음에 또 모양을 만에 하나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것은 네.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여기 이면 더 말이 안 되고요. 아, 그러네. 네. 때려서 이렇게 두더라도 이거는 한 점을 잡아먹는 데 돌을 너무 많이 투자했어요. 아, 그래서 이쪽도 있죠? 강하고 네. 이쪽도 강해지고 조금 활용을 많이 당하시면 그러네. 됩니다. 아, 근데 그나저나 김동국 선수 너무 오래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8분 걸렸습니다. 네, 뭔가 지금 술기에서 생각을 안 했던 지금 네, 그렇죠. 그런 수가 나오니까 지금 장고에 들어갔는데요. 이 초반 변화를 많이 연구해 놨다는 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밑으로 젖혔고요. 흙이 이렇게 젖히는 건지, 예? 네, 치받는 건지 뭐 그런 고민이겠죠. 거, 이, 맥은 이렇게 젖히는 거죠. 네. 네. 장고 끝에 네, 이 손으로 젖혀가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백이 지금 이 손으로 젖혔지만 흙의 어떤 의도가 뭔지를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그렇죠. 네, 또 무슨 그거를 네. 받아야 될지 거부해야 될지 그런 수일기를 하려면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치받는 수도 어렵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예, 지금 이쪽으로 두는 것은 이쪽으로 두고요. 네. 이렇게 나갈 때 찌르고 막고 있게 되면 여기도 집이 그러네요. 네. 별로 없어요. 네. 치받는 거를 뒀습니다. 아, 이렇게 두고 나갔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백이 계속 나가면 어떻게 도는 거죠?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인데? 이건, 예, 맞보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네. 성공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래프도 100으로 넘어가고요. 네. 아, 이걸 잡고 이렇게 축으로 죽는 것은 좀 허망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이건 뭐 100이 좋을 것 같이 네, 보이는데요. 좋은 것 같, 좋아 보여요. 차라리 빵 때림을 주더라도 그냥 막았어야 네, 되나요? 그냥 빵 때림을 주면 조금 더 공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죠. 네. 이렇게 막으면은 축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땐 축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축이 안 되는데. 축이 안 되면 이 돌이 힘이 없어요. 네.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붙이면서 싸운다든지 밀면서 싸우더라도 네. 뭐 크게 유리한 싸움이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권병훈 선수도 여기가 또 여기 한 집이 나 있고 이게 잡히면은 두 집이 나기 그렇죠. 때문에 이 돌은 네. 걱정이 없거든요. 뭔가 고개를 갸웃거렸거든요. 네, 권병훈 선수도 AI도 뭐 4.1집 뭐 이렇게 늘어나지 네, 않습니까? 갑자기 예, 네. 차이가 벌어졌어요. 거기가 역시 두 점으로 키운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였죠. 네, 네. 그 돌을 두니까 갑자기 백이 우세했던 걸 다 까먹었습니다. 네. 이거 그냥 넘어가 네. 축으로 안 죽는데 왜 그걸 뒀는지 모르겠어요. 축으로 죽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건 조금 상대가 편해졌네요. 네.
어, 인공지능도 다시. 네, 흙이 좋다고 나오죠. 네. 어, 그건 또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한 수를 뒀어요. 이건 나중에 이걸 일단 끊어 먹으면요. 네, 두 점도 잘 안 죽죠. 예, 안 이렇게 죽죠. 되면 여기 이제 굉장히 튼튼해져서 여기서 싸움이 어려워지거든요. 네. 나오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예. 어, 갑자기 바둑이. 예,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돌과 이 돌 둘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싸울 만한 형편은 아니 되 그렇습니다. 잖아요. 또 먼저 들여다봐 갖고 아슬아슬하게 만드네요. 이제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젖히는 수가 돼야 되는데 젖히는 네, 수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아, 그 몇 수 상간에 약간 100으로 네, 기분 나쁘게 됐는데요. 뭐 집 차이는 별로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만. 네, 지금 김동국 선수도 아니 권병훈 선수죠. 지금 당장 나갈까 보류해 둘까를 네.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류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네. 이 지금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두텁잖아요. 그렇습니다. 나가서 싸워도 네. 그 나쁜 싸움이 아닙니다. 이 돌이 어렵거든요. 여기 나가서 싸우면 이 돌이 미는 것도 선수가 아니고 아무것도 그렇습니다. 안 되잖아요. 네. 그냥 쉬운 쪽으로 둬버렸네요. 요런 거는 네 거기를 꽉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뭐 어쨌든 백도 여기가 해결됐 이렇게 다 됐어요. 됐는데 보시면 여기 빵 때려낸 것이 어, 그... 네 이 세력보다는 이 세력이 이쪽 미치는 영향이 좋거든요. 그러네요. 네. 역시 백이 좀 아쉬운 거는 그 두 번 네, 단수 친 게 예. 여기를 지켜서 이걸 다 집으로 하자고 그러네요. 저 같으면 이쪽을 가고 네. 이쪽을 가고 여기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러고 이걸 하고 싸우는 게 네. 낫거든요. 여기는 튼튼한 곳이니까. 이거는 사실 튼튼한 곳을 집으로 만든 수잖아요. 그러네요. 예, 튼튼한 곳에 상대가 들어와서 싸우게 만들어야지 바둑 길이에는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돈데 이런 건 이제 자꾸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면 시달립니다. 이게 시달려요. 네, 이렇게 가면 뭐 이런 데를 둬야 되고 누르면은 또 이런 데를 둬야 되고 좀 시달리죠. 어, 여기 자연스럽게 집이 나고요. 네, 상대 크게 날 네, 수도 있겠네요. 네, 집이 지금 0.8집으로 다시 차이가 없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달아 이쪽에다가 지금 돌을 갖다 놓는 바람에 네. 예, 아까보다 줄어들었어요. 이게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쫓기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가서고 파고 하는 점들이 다 큰 겁니다. 지금 돌이 같이 가요. 네. 서로 간에 좀 실수가 네, 실수를 주고받았습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반에 어떤 기선 제압을 누가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성과 화합의 수담 릴레이 한세 실업배 대학 동문전 전북대와 홍익대 16강전 3경기 3차전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네, 전북대가 약간 유리한 가운데 3차전 개인전 3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여기도 좋은 점이거든요. 네, 여기 참 좋은 점입니다. 근거를 전부 박탈했잖아요. 아, 거기를 당하니까 역시 흙이 왜 아까 네. 상대한 눈목자 정도로 이렇게 하나라도 예. 교환시켜주고 갔으면 좀 여유가 좀 있을 그러네요. 텐데요. 예, 여기 오니까 좀 기분 나쁘죠.
네, 바둑은 팽팽합니다. 뭐 1.1집인데 AI 같이 다 끝까지 해보면 모르지만 네. 네. 사람은 다섯 집이 있어도 그게 뭐 유리한지 불리한지 몰라요. 아, 전혀 네. 모르죠. 지금 뭐 이런 데를 집으로 안 치는 거는 맞거든요. 네. 그게 집으로는 아닌데 근데 곧마냐 얼마나 당하냐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정확한 판단이 잘 안 되죠. 다만 아까 제가 이론에 의해서 여기 네. 여기보다는 이쪽이 크다. 예, 여기를 두는 게 여기를 둬놨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를 둬놨으면 확실하게 여기가 조각 집이 났고 여기 집으로 없앴잖아요. 네. 그래도 나중에 이런 데 또 빠지면 이것까지 또 슬슬 쫓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쪽이 큰 자리였습니다. 막상 돌들이 두어지고 네. 나니까 거기가 얼마나 중요한 점이었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그냥 뭐 갖다 붙여야 되겠네요. 갖다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늘든지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뭐 보통입니다. 일이 나가는 거는 결국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여기 끊어서 싸울 게 어렵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이게 아직 근거가 없어요. 너무 점잖게 두는 것 같은데요. 여기 붙여도 됐는데 이제 여기를 뒀습니다. 여기 나가서 끊는 수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네. 여기도 좋은 점이에요. 지금 김동국 선수가 잘 두고 있습니다. 잘 두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보면 조금 부족하죠. 네. 네. 이제 전병훈 선수도 많이 썼네요. 아, 그러네요. 네. 네. 2분밖에 차이가 없네요. 처음에는 안 그래 보이더니. 우변 접전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썼었는데요. 네. 네. 뭔가 끊어지는 약점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붙여도 안 되나요?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하면 끼워서 끊어지지 않을까요? 붙였습니다. 이제 여기 끊는 건 밑으로 기면 되거든요. 네. 여기가 튼튼해서 그리고 이게 아직 못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고 막아버리면 아직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급박해지는데요. 여기를 지금 끼워도 지금 이렇게 하고 이을 때 이렇게 두면 여기가 지금 연결이 잘 안 돼. 흙이 곤란할 것 같이 보이네요. 못 살아가지고. 아, 이렇게 하고. 끊는 게 안 되나요? 이걸 끊어버리면은 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죽이고, 네. 예, 이건 죽이고 이걸 잡을 수가 있을까요? 못 잡을 것 같은데. 그 귀가 일단 귀가 큰 거 아닙니까? 여기를 뒀어요. 이렇게만 둬도 곤란해 보이는데. 아, 이거 두 기사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은 마지막에 급하면 여기를 들어가서 막으면 살거든요. 네. 여기를 끊어놓고 나가면 잡고 살 수가 있어요. 여기를 끊어놓고 네. 나가면요. 한 점을 잡고. 그건 좀 악수라 두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여기를 끼우면 어떻게 되죠? 정말. 단수 치고, 있고. 네, 끼웠습니다. 여기를 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이렇게 끼우니까 근데 깜깜하게 변했죠? 변했는데요. 네. 이걸 놓고 이걸 놓을 때 여기를 이걸 우선 여야죠. 네. 이걸 놓고 여기를 잇는 것 같습니다.
대구세로 바뀌었어요. 곧 교환을 안 해놓은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왜 안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두터워요. 그러네요. 네. 네. 뭐 왜 교환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때리고 많이 얇아졌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건 뭐 아주 많이 이상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받으면 흙이 교환을 안 해놓을 이유는 전혀 없었죠. 네. 이렇게 하고 이을 때 이렇게 막아버리면 집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눈이 없습니다. 이게 눈이 없으면 많이 시달리는 거죠. 아유, 갑자기 예, 바둑이. 네. 여기를 안 이을 이유는 하나도 없었는데요. 아, 김동국 선수 정말 점잖은데요. 네. 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두텁게 네. 두는 게 좋다고요. 지금 근데 여기는 하나 더 보고 싶어요. 이거 두고 이렇게 두면 이 집으로 그냥 이득 보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두면 여기는 끊어봐야 안 돼요. 이렇게 막아버리니까요. 네. 그럼 이게 전체가 쫓기잖아요. 아, 김동국 선수는 이렇게 해서 좋다라고 하고 AI도 이렇게 해서 뭐 좋다라고 그래요. 그러네요. 예. 아이고. 일단 우상 뒤에서 모양이 네. 흙이 당한 거는 확실해 보이는데요. 확실하죠. 저거는 확실히 당한 네. 겁니다. 아, 역시 홍익대 지금 에이스라고 하는 김동국 선수 기량이 대단합니다. 네. 이 김동국 선수는 참 쉽게 두네요, 바둑을. 그러니까 어렵게 판을 짜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공격하려고 네. 노력도 안 하고요. 그냥 집으로 이득 봤으면 그냥 간단하게 선수 뽑고 딴 데 가고 뭐. 저게 득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지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렇게 받으면 득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 득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쪽으로 당하는 것만 남았어요. 네, 뭐 예. 여기서야 뭐 넘겨줄 이유가 전혀 없겠죠. 뭐 이걸 먹자고 이걸 넘겨줄 리는 없고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반발하는 수는 안 될 것 같고요. 나가서 네. 이거를 두고 이걸 끊겨주고도 안 되죠. 네, 이쪽으로 벌써 많이 손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이걸 이어줘도 말이 안 돼요. 이런 수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여기를 두면 이렇게밖에 못 두는데 이걸 누르면은 지금 여기 톡 끊기는 수가 남을 거예요. 모양이 너무 얇습니다. 설마 이렇게 갖고 싸움을 아, 하나요? 네. 아이고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 빨리 아 지금 아직 안 뒀죠? 네 지금 네 여기를 막지를 않았죠? 네. 네. 아 막지를 않았습니다. 여기를 그냥 두지 왜 여기를 뒀을까요? 결국 이렇게 두더라도 상대가 여기는 못 둘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안 둘 거 아니에요. 네. 여기를 둘 리는 없죠. 이렇게 참은 이게 죽는데 뭐 이득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뭔 수를 없앴으니까. 저는 그 입구자로 뭐 넘는 걸 방지하든지 아니면 빠지든지 그 둘 중에서 네, 하나를 고민하는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빠지는 것도 예, 좋고요. 제 3의 수를 지금 네. 뒀네요. 이거는 막으면 있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겠죠. 그렇게 두겠다는 네, 뜻이겠죠. 이렇게 두겠죠. 네. 그래도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네. 여전히 AI는 그래서 백이 우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아 이거 네 저렇게 두어도 큰 차이 없어요. 네. 네. 김동국 선수가 제가 보기엔 아주 침착한데요. 보통 침착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보통 막 공격하면 공격에 좀 치우치는
그런 바둑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침착 냉정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냉정해요. 네. 네, 지금 뭐 김동국 선수 생각은 하변 흑이 도망가더라도 우하기가 또 파괴되고 하면은 충분하다. 네. 뭐 이런 생각하나 보죠. 저 침은 이어버릴 가능성이 많네요. 네. 네, 이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를 뛰어나가면 이쪽을 젖히고 이렇게 두면 네. 다음에 여기까지 선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집이 이만큼 없어지고 백집이 생겼는데 여기 네. 깬 게 무슨 집 득이 있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네. 여기 뭐 몇 집이나 깼겠어요. 워낙 원래 빠지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껴 있는 것까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볼 때 8, 10, 12, 14, 15집 정도가 없어지고 여기 100집이 생겼으니까 20집 정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또 이리 뛰어요. 참. 네. 이걸 갖다가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왜냐하면 이걸 해놓고 이 밑에까지 둬서 자르면 이게 이쪽 봐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네. 여기 무슨 집, 이걸 공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왜 안 막는 거죠? 큰데. 지금 권병훈 선수, 김동국 선수 약간 공통점이 두 기사 다 상당히 두터운 거를 좀 좋아하는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좋아하면 여기를 둬야 되겠는데요. 네. 집으로도 크고 나중에 이런데. 안 젖히고 찝니까? 근데 붙여서 뭐 있거나 뭐 그런 걸 선수로 하겠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큰 자리인데 이런데 신경도 안 쓰네요. 여기 네. 두면 이거 공격을 좀 보는 거거든요. 네. 공격은 쳐다도 안 보네요, 보니까. 이제 손 빼야 돼요. 여기 둬야 됩니다. 여기 나가야 돼요. 그럼 여기 이 부분이 좀 혹시 찝찝하거든요. 네. 네. 여기도 지금 뭐 이런 데를 들어가거나 뭐 약간 찝찝한 곳들이 있어요. 그쪽도 네. 뭔가 맛이 나쁘죠. 네. 여기가 지금 약간 선수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놓고 이렇게 해서. 네. 네, 그쪽 약점만 없으면 못해요. 그냥 죽는 네. 모양이죠, 거기는. 이렇게 갔네요. 더 확실하게 뒀습니다. 여기 혹시 끊길까 봐, 이게 네. 한 칸 나가면 끊길까 봐 이제 여기를 뒀어요. 여기를 이렇게 두는 게 좋습니다. 네. 아, 네, 정확히 가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들여다보는 게 좋기 때문에요. 네. 네. 이쪽으로 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면은 이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 잡을 때 여기 날짜 가면 되거든요. 아, 그러네. 네. 그 날짜 가면은 사활은 죽은 거죠, 거기. 네, 안 네. 되죠. 네. 아, 정말. 김동국 선수 오늘 바둑 잘 두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를 밀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수 안 좋습니다. 꾹꾹 참아야 돼요. 밀면은 늘기만 하더라도 여기가 또 혹시 열버지거든요. 이쪽으로 뒀어요. 결국 자꾸 이걸 신경 쓰는 거죠, 지금. 사실 지금 전투는 좌중앙 쪽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는 우상귀 흙이 미생인 것도
좀 신경 쓰일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받으면요, 이렇게 밀고 네. 나가고 여기 밀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두텁게 두텁게 돕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도 두겠다는 뜻인가 봐요. 네. 두텁죠. 이거 안 둬도 되고요. 좌변 흙은 살아있냐 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를 맞으면 너무 열보지는데요.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아 정말 너무 두터워지네요. 네, 너무 열습니다. 네, 여기를 한 대 맞고 뭐 이런 데를 자꾸 씌우면은 네. 이것도 위험하고 이것도 위험하고 이건 공격할 생각은 일체 없어요. 없네요. 네. 그러니까 되게 냉정합니다. 아 지금. 네, 지금 주장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2장전과 3장전이 지금 홍익대가 다 90% 이상 예,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아, 이게 그러면 승부판이 되겠습니다. 네. 뭐 만약에 홍익대가 여기서 주장전에서 진다면 다른 걸 아무리 이겨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 네. 여기가 좀 이상했네요. 여기가 공격이. 잘 안 되는 공격을 했어요. 여기를 찔러도요. 네. 입고 나면은 여기 끊는 수가 있어서 이쪽을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네, 아래 위에 흙도를 야 거기를 또 이게 그 아마추어 들이 일단 도 놓고 보거든요. 네. 이게 뭐 잡을 테면 잡아봐라. 그러고 이제 일단 두는 거죠. 네. 일단 먼저 대마의 안정을 갖다가 꾀하고 있습니다. 한껏 버티죠. 사실 여기를 하나 찝고 네. 이을 때 여기를 지켜뒀으면요. 아, 여기를 놓고 살아야 돼요. 네. 아무데나 하나 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두면은 여기 연결이 없어요. 네. 연결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두는 바람에 여기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게 이어요. 그렇네요. 그렇게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살았어요. 요거 선수, 요거 선수라 거의 살아있긴 한데 네. 예. 두 기사 정말 서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네. 중앙 점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그 끊어놓는 수순이 아주 좋았네요. 네. 예. 이쪽 전투가 거의 뭐 끝나고 나면은 승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인공지능은 100에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 네, 이 정도는 우세를... 아직 모릅니다, 네, 승부. 그렇습니다. 네, 어쩌면은 마지막 큰 전투가 될 수도 있는 네,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성과 화합의 두담 릴레이, 한세실업대 대학 동문전, 전북대와 홍익대 16강전 3경기 제3차전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3차전에서 2국과 3국은 홍익대의 우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더라도 1국을 지면은 뭐 큰 의미는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1판이 승부판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두 판 중에 한 판으로 홍익대가 이긴다면 이 네. 판으로 홍익대가 이기면 역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를 조금 강하게 두면 붙여보는 건데요. 네. 붙여서 이렇게 받으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둘까요? 여태까지 두는 성향으로 봐서는 김동국 선수도 굉장히 네, 두텁게 이게 지금 줄었다 늘어났다 뭐 지금 난립니다 지금. 지금 김동국 선수가 후반전에는요 네네. 별로 그렇게 한 게 없어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아직 찝으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끊어버려서 안 되잖아요. 이게 살아갔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약간 끊어지는 맛이 있네요. 지금 끼어붙였습니까? 전체가 아직 못 살았다 이 얘기죠. 네. 살아가는 전에 득을 좀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지금 큰 끝내기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우하기 쪽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네. 하변 집어서 예, 잡는 거, 예, 그걸 두기 전에 먼저 중앙 쪽에서 좀 득을 보려고 합니다. 아, 그게 되죠. 권병훈 선수도 하자는 대로 다 받아주고 있네요. 이거를 한번 들어가고 여기를 들어가든지 여기를 끊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네. 하는 게 네, 끊어서 가네요. 네. 흙도 막는 게 큰 자리죠, 우하기에? 네, 여기 큰 자리죠. 혹시 지금 먼저 끊는 수가 되나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네. 먼저 끊어서 이렇게 하면 느는 싸움은 어떻게 되나 이걸 좀 보고 네. 있겠죠. 근데 이게 끊으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이고 이것도 이건 다섯 수 아니에요? 아, 그거는 이렇게 끊어버리면 네, 되죠. 끊어버리겠죠.
나가도 때려내는 게 또 선수 아니에요? 여기 끊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면, 그때 이쪽을 두고 살아가면 되죠. 네. 뭐 어떻게 사나요? 이걸 이렇게 막아서 사나요? 잡고 사나요? 살아가면 됩니다. 이 두 점은 급하면 띄워주면 되니까요. 네. 인공지능도 지금 뭐 차이는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살짝 끊는 소리를 보고 있어요. 야, 추격이 지금 어떻게 되나 지금 문제입니다. 추격을 지금 막 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백이 우세하지만 한 두세 집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방심할 수 없는 그런 바둑입니다. 여기서 두세 집 지키기가 뭐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아, 그냥 끼우네요. 지나가는 길에 이걸 하나 해뒀으면, 여기를 하나 해두고 지켰으면, 네. 요걸 하나 해두고, 이을 때 지켰으면 이런 수 없었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도 4.2집, 100 우세네요. 참, 우세가 잘 안 바뀝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이쪽 들어가고 이쪽 끝내기를 해야죠. 그게 이득일까요? 여기로는 한 집 득인데 이쪽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걸 둔 거는 흙이 꽉 끼우면 중앙 쪽에 이거 어차피 이으면 중앙에 끊는 순 아까부터 있었어요. 아까부터. 예. 네. 이건 이렇게 하면 이쪽을 줘서 죽여야 됩니다. 여기가 큰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여기가 큰 것 같아요. 네. 정말 끝날 때까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둑은. 요런 데가 선수라, 그게 뭐. 네, 큰 자리로 갔죠. 네. 이어야죠. 이어야지 득입니다. 네, 손해봤죠. 예, 있고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두면 네. 여기를 둬야 돼요. 네. 그리고 이쪽을 두면 여기를 제치면 이게 아홉 집 나는 그러네,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거는 일곱 집밖에 안 납니다. 두 집 손해 두 집 차이가 나죠. 네. 어휴. 여기서 두 집은 아주 크죠. 아주 맹추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왜 안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선수 네 집이네요. 여기도 큽니다. 야, 정말 아슬아슬하게 돕니다, 정말. 요거를 두면 어떻게 받을까요? 아, 네. 되는 순가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요? 아, 그러면 이걸 단수 치고 이을 때 있겠다는 생각인가요? 그럼 여기를 지금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를 이어서 가능하다. 근데 그래도 요 두 점 잡는 수는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네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네. 치열한 지금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끊으면은
이렇게 하고 미리 뒤로 치고. 아 이것도 여기 즉 단수 치고 있는 게 선수죠. 아, 똑같은가요? 네. 네. 조기사 중에 한 수만 뭔가 좀 삐딱하게 나와도 대부분의 역전이 될 수도 있는 네. 지금 차이거든요. 지금 이런 바둑은 시간 때문에 페널티 하나만 받아도 치명적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직 뭐 그 김동국 선수도 5분 가까이 남아 있거든요. 네. 네. 지금 곤병원 선수가 한 3분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남았죠. 어, 지금 뭐예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예, 아 그렇구먼. 안 되죠. 여기를 꽉 이어서 안 됩니다. 아까 이쪽으로도 돼. 여기를 이어버려야죠. 대기 착각했어요. 여기를 이어버리면은 나와 끊는 네. 게 있어서 이게 떨어졌거든요. 이게 떨어지든지 이게 네. 떨어지든지 했는데. 집이 1.8집, 1.몇집 왔다 갔다 합니다. 안 되는 수를 자꾸 두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끊겨서 죽나요? 이렇게 하면 끊으면서 단순데요. 이거 한 점만 떨어졌어요. 갑자기 집이 또 다섯 집 차이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를 네. 잘못 떠가지고. 아. 어, 어디로 이어요? 거기로 이었어요? 왜 이쪽으로 안 있죠? 지금 이제 한 집, 반 집 차이로 들어도 여기로 당연히 이어야죠. 이거 끊지도 못하는 건데 어, 지금. 뭐 이제는 역전 무드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때리고 아 이건 여기를 너무 큰 실수를 착각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반집 승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끝 3분 남았습니다. 아, 정말 끝날 때까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둑은. 여기가 선수 녹집인데 커 보이는데요. 여기 선수 녹집 자리. 네. 네. 어, 거의 이거를 두면요, 여기도 선수가 돼가지고요. 네. 여길 지금 하고, 이렇게 때 여길 둬버리면, 아이고, 어딜 두나요? 이렇게 여길 둬버리면, 이거는, 아, 또 갑자기 흙 쪽으로 넘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를 안 둘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선수 녹지, 역끝내기로 하면 이거는 치받아도 소용없죠. 이렇게 두니까. 여기 안 끊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네. 스릴이 있습니다. 지금 백이 좀 우세했던 거는 백이 네. 역끝내기로 상변을 두는 거를 지금 예상하고 예, 유리하다고 얘기했던 건데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크죠. 다시 배구세 됐어요. 아, 흙으로서도 그걸 왜 안 쳐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건 여섯 집짜리거든요. 네. 이제 나중에 이쪽 관계로 일곱 집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자체는 여섯 집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섯 집보다는 선수 녹집이 크거든요. 네. 여기는 요걸 밀었을 때 이제는 이렇게 굴복해야 돼요. 여기가 아프네요. 여기도 선수가 되고 이것도 이어야 되네요. 다시 지금. 네. 여기가 좀 아픈데요.
103분 남았습니다. 아, 정말 막 끝날 때까지 모르겠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모르겠어요, 지금. 반집이 왔다 갔다 네. 합니다, 지금. 여기서 손해봐서 그렇죠? 여기 였으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위험했는데. 이건 뭐죠? 이렇게 하면 무슨 득이 있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아무 득이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두고 있네요. 아니, 그냥 둬야지 나중에 이렇게 단수 쳐서 그렇습니다. 네, 네. 집을 없애잖아요. 한 집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아,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승부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남았습니다. 네, 지금 다른 2국과 네, 3국에서 거의 다 뒀죠? 2국과 3국도 지금 다 두고 있습니다.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그 일시 정지로. 네, 3국을 시간 해제했죠, 지금. 끝나고 복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3국은 네. 시간 해제가 됐고요. 지금 1국은 차이가 다시 또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문제가 지금 시간 해제를 잘 봐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아직 반집 예, 이것도 시간 해제를 해제, 예.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예, 여기 두면은, 네, 거기 두면은. 네.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문제 아니에요. 시계 멈춰주세요. 예, 두 기사 지금 승부를 네.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시계 일시 정지 주세요. 네, 패를 들어갔는데요. 네, 이장전도 네.
아, 정말 승부는 이 주장전에서 지금 가려지게 되는데요. 아, 미세하지만 아, 이제 꽤 차이가 나네요. 네. 이제 백이 예. 와,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네요. 네, 아직 공백이 네. 남았습니다. 어디서나 정말 영파워가 정말 대단히 무섭습니다. 네. 아, 이미 3장전에서 지금 예, 권병부 선수가 양창현 선수를 네, 이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럼 여기서 예, 여기서 승부가 나면 뭐 예. 그럼 여기도 지금 다 뒀죠? 그렇습니다. 마흔석 집에 38집 40석집 대 48집이죠? 한 집 반 100이 이겼네요. 네, 한 집 반 차이네요. 네, 100이 한 집 반 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로써 홍익대학교가 전북대학교를 이기고 6-3으로 네, 8강에 진출합니다. 네, 사실 3차전 들어갈 때는 그래도 그 두 에이스가 원체 막강한 네. 전북대가 네.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어, 결과는 뭐 전혀 지금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전혀 다르게 나왔고요. 네. 김동국 선수가 아주 수훈갑입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걸 아주 잘 뒀습니다. 네, 네. 아, 정말 홍익대학교의 어떤 저력을 갖다가 네. 보여줬달까요? 뭐 전북대로서는 물론 많은 아쉬움이 남겠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홍익대학교가 8강에 진출합니다. 어, 계속해서 네, 지금 16강전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나는 성보가 되고 있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